안녕하십니까. 안태우 육장입니다. 테일라이브 지방선거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놀랄만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의 인물이죠. 정의당의 핵심 당직자로 있다가 민주당 조병옥 음성군부 캠프로 합류한 오용훈 전 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병호 캠프 통합정치상생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오용훈 전 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그리고 음성지역위원장까지 하셨죠. 죄송한데 네, 지금 거기는 어딥니까? 네, 현재 지금 자택입니다. 네, 거기 아들방이에요? 딸방이에요? 어린이가 있는가 봐요. 네, 저희 11살 된 저희 딸방입니다. 아, 네. 어제 어린이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아이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계시군요. 자,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의당 핵심 당직자가 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 캠프로 갔다. 이런 보도자료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탈당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 논의가 있었습니다. 군의원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었는데, 조병옥 후보자, 당시 군수도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조병옥 후보자가 좀 더 큰 지역 정치를 꾸려보자, 그 진영 논리로 나눠져서 싸우지 말고, 큰 정치 한번 해보자,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족하게 되는 통합정치상생위원회는 선거 조직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단순 지지나 세불리기가 목적이 아니라서, 저희 지역에서, 음성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 거론되지 못한 분야,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군수에게 공약으로도 제시하고, 또 군수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 사회 네.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음성군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고 정치인 조병옥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뭐 기획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저도 그 일종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거 조직이다 보니까 유권자의 지지나 이런 것들은 이 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탈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도당 정의당의 핵심 당직자였는데 어쨌든 민주당 군수 캠프로 합류하신 거잖아요. 적지 않은 네.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고민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선거 과정에서 정의당의 도당의 정치 기획이 한번 실패한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네. 좀 거기서 개인적인 동력을 좀 많이 잃었고 대선이 끝나면서 일단락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지금에 와서 정의당에 대해서 제가 더 이야기하는 거는 예의에 맞지 않고 또 제가 할 자격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이 지역의 지방의회 지역구의 2명 비례의 2명 출마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공교롭게 이런 날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은 선거 캠프 계시지만 나중에 민주당으로 합류해서 민주당 정치 활동을 하게 되시나요? 그거는 이제 잘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민주당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민주당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정치 활동할 가능성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뭐 당장은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앞선 맞닥뜨린 선거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그 조병옥 음성 군수 캠프에 합류했으면 거기에 어떤 네. 이제 강점,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 면이 그좀 어필할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여로부터 세상이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병호 후보자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만난 이제 조병호 후보는 재선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선 후보 같았어요. 네. 새로운 방향도 한번 자꾸 고민하려는 게 보였고 권력 의지도 매우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간은 제가 타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본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더 다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까지 뭐한 가지의 일관된 제안이 있었다면 저 같은 조금 이제 조금 다른 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양한 길을 제시해 줄수 있다면 조금 더 중요한 정치적 지점에서 유연한 생각과 함께 분명한 의사결정을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하게 말해서 조병욱이 진보 진영 유권자들 포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낼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오영훈 전 사무처장님의 그 조병옥 음성 군수 캠프, 그걸로 간 것은 뭐 개인적인 결심이라고 하시는데, 당 차원으로서도 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네네. 앞으로 이제 뭐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 연대 또는 정책 연대, 기타, 이런 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정의당을 4월 20일부로 탈당을 했고, 네. 일단은, 저의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정의당과는 전혀 무관하다. 뭐, 이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정의당을, 당을 떠나서, 음성 지역에서, 진보 진영을 포함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주류 정치 있잖아요. 주류 정치에서 네. 약간 벗어난, 주목받지 못한 부분을 좀 확보해 나가고, 뭐, 이런데 제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선거 연대까지는 아니고, 선거 연대 불씨 정도는 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오영훈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음성, 삼성 출신이시죠? 그쪽에서 쭉 그렇게 성장을 하셨고요. 네, 고등학교 어디,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음성, 삼성,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고요. 네. 고등학교는 청주에 있는 운호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고, 네. 대학교는 충북대학교에서 경영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동대학원의 박사 과정까지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학력은 언제부터 활동하셨고,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정의당은 제가 2014년도부터 활동을 했고요. 네. 이제 음성군에서도 후보를 후보를 두 번, 군현 후보 나온 뭐 경력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 충투단이 창당되기 전에 뭐 잠깐 창당 준비위원장도 맡았고, 다양한 당직을 맡았습니다. 뭐 당장 탈당하기 직전까지는 전국위원이기도 하고, 음성 지역위원장, 뭐, 네. 그리고 충도당 사무처장 이렇게 맡았었고요. 그리고 김종대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 아, 그랬었죠. 하여튼간 젊은 나이에 새로운 결심을 하시게 됐군요. 앞으로 선거도 끝나고 나서 어떤 정치를 음성에서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음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하고 여러 인사드릴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어쨌든 타이틀이 계속 정의당을 탈당한, 뭐 이게 수식어가 붙는데, 당원들한테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어떤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할 말씀이 없다. 저에 대한 뭐 분노나, 비판, 비난, 뭐 응원까지 다 그런 수용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드린 말씀이 좀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지역민들한테는 어쨌든
정치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함께 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편이 아니면 이제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식의 정치는 지금까지도 계속 정치의 주류로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이제는 좀 그거를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좀 함께 저와 함께 그리고 조병욱 군수 후보와 함께 사회의 진보를 같이 고민해보자. 우리 사회의 진보라는 것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이면 함께 꾸는 꿈이 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군수 조병옥보다는 이제 정치인 조병옥이 어떠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떠한 비전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좀 소외된 목소리를 어떻게 자신이 내는지를 주목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뭐 하는 약간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연장선상에서 저희 정치 활동도 계속 지역에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저 조병호 캠프에서 활동하시면 정의당도 이미 탈당하셨는데 민주당 입당을 안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언제쯤 입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주당 입당은 글쎄요, 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진지하게 고민하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캠프를 일을 하는데 당적 없이 일을 한다라는 게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바로 민주당 입당도 얼마든지 했을 거다. 뭐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저의 계획은 아직 그 장기적인 계획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캠프에서 지역 정치를 어떻게든 제가 모아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제가 어쨌든 당에 노크를 하고 할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군수선거를 꼭잘 치러서 뭐 가장 좋은 그림은 제가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그큰 당에서 소속되는 것도 참 좋겠죠. 근데 현재는 그건 잘 모르겠다. 제가 능력을 좀 어떻게든 보일 수 있어야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그래 어디 민주당으로 가서 꿈을 한번 더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뭐 민주당 입당하겠다 이거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아침 네. 일찍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캠프로 가십니까? 네네 이제 캠프로 가봐야죠. 아, 아까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집이 지금 어디 있는 집이에요? 네, 음성 삼성에 있는 집입니다. 네, 중공 아, 아파트요. 음성 삼성. 네, 거기에서 네네. 현지로 연결해서 오영훈 조병호 캠프 통합정치상생위원장 전 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